안녕하세요, 여러분. 태성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일반 문제풀이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다음 중 개체 관계 모델 엔티티 릴레이션십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개념적인 설계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델로 개체 관계도 ERD가 가장 대표적이다. 맞고요. 두 번째, 개체 집합과 관계 집합으로 나누어져서 개념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특정 DBMS,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고려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고, 세 번째, 데이터를 개체, 그 다음에 엔티티죠, 관계, 릴레이션십, 그 다음에 속성, 애트리뷰트와 같은 개념으로 표시한다. 맞죠? 네 번째, 개체는 가상의 객체나 개념을, 개체는 가상이 아니죠. 현실 세계죠. 실세계, 현실세계를 개념적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가상의 이름은 옳지 않은 거죠. 41번의 정답은 가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이다라는 거죠. 옳지 않은 거. 41번의 정답 4번이고요. 42번 가겠습니다. 42번 다음 중 SQL문의 각 where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where 조건이죠? 부서 이꼴 영업부, 그럼 부서 필드의 값이 영업부인 레코드들이 검색된다. 맞고, 두 번째 where 나이의 between 28 in 40인데 in이 아니고 and죠. and. 그렇기 때문에 2번이 틀린 거죠. 3번에 where 생일, 그 다음 1996년 5월 10일 이 날짜 앞에는 이렇게 샵이 붙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생일이 1996년 5월 10일인 레코드들 검색 맞고요. 그 다음에 where 입사 연도가 2014, 그래서 입사 연도가 2014인 레코드들이 검색한다. 그래서 between and다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43번 다음 중 성적 테이블에는 이제 학번, 이름, 학과, 그 점수 필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성적 테이블의 레코드 수가 10개고요. 그 다음에 평가 테이블, 학번, 전공, 점수. 그래서 평가 테이블의 레코드는 5개일 때 아래 SQL문의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오랜만에 옳은 거 나왔죠? 첫 번째, 쿼리 실행 결과의 필드 수는 모든 테이블의 필드를 더한 개수만큼, 필드의 개념이 아니죠. 레코드죠, 레코드. 두 번째, 쿼리 실행 결과의 총 레코드의 수는 15개이다. 아까 10개, 5개. 그렇죠? 43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됐죠? 3번, 쿼리 실행 결과의 필드는 평가의 학번, 평가의 전공, 평가의 점수다. 그게 아니고 학번, 학과, 점수. 이게 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학번, 전공, 점수가 아니고 학번, 학과, 점수가 온다라는 거. 실행 결과 3번도 틀린 거고, 네 번째, 쿼리 실행 결과는 학번의 내림차순으로 정렬되어 있다. 근데 여기 학번의 내림차순, 여기 ASC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오도바이니까. 그러니까 학번의 오름차순이죠. 44번 가겠습니다. 44번 다음 중 폼이나 보고서에서 사용되는 조건부 서식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조건을 지정할 때 와일드카드 문자는 사용할 수 없다. 자, 조건부 서식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맞고요. 두 번째, 조건부 서식은 레이블 컨트롤의 필드 값이나 식을 기준으로만 설정할 수 있다. 레이블 컨트롤 같은 경우는 필드 값이나 식이 아니죠. 제목이라든가 캡션, 어떤 그런 설명이 필요한 텍스트 같은 거죠. 44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각 컨트롤에 대한 조건은 3개까지 지정할 수 있고 맞고요. 조건별로 다른 서식 지정 가능하다라는 것도 잘 알고 가시고요. 네 번째, 조건에 맞는 경우 적용할 서식, 그 다음에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적용할 서식, 그 기본 서식 함께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 45번 가겠습니다. 45번 다음 중 텍스트 상자 컨트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일반 텍스트 상자는 컨트롤 원본 속성이 테이블의 필드명을 제외한 일반 텍스트가 입력된 경우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제외한 게 아니죠. 일반 텍스트, 그 테이블의 필드명을 제외한 게 아니고 포함한 거죠. 포함이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1번이 옳지 않은 게 되는 거죠. 나머지 거 보겠습니다. 바운드 텍스트 상자는 컨트롤 원본 속성이 테이블의 필드명으로 지정된 경우, 그죠? 그래서 바운드 됐다라는 거고, 언바운드 텍스트 상자는 컨트롤 원본 속성이 비어 있는 경우다. 맞고요. 네 번째, 계산 텍스트 상자는 컨트롤 원본 속성이 식으로 입력되어 있는 경우다. 계산 텍스트 상자이기 때문에 계산, 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46번 다음 중 컨트롤의 이동과 복사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다른 구역에서 복사하여 붙여넣으면 붙여넣기 구역의 오른쪽 위에 붙여진다.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이죠. 왼쪽. 두 번째, 같은 구역 내에서 복사하여 붙여넣으면 복사한 컨트롤의 바로 아래에 붙여진다. 46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동하면 다른 컨트롤과 세로 및 가로 맞춤을 유지할 수 있다. 컨트롤이 아니고 시프트고. 4번,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눌러 컨트롤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이거는 컨트롤 바뀐 거죠. 3번, 4번이. 47번. 다음 중 아래와 같은 테이블 구조를 가진 데이터베이스에서 부서명이 인사부, 부서명이 인사부, 그러니까 조건이 되겠죠. 인사부인 직원들의 정보를 조회하는 SQL 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부서명이 인사부인 직원들의 정보예요. 근데 여기 이제 부서 테이블에 부서번호, 부서명만 있고 직원, 그 다음에 사번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원명, 부서번호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인사부인 직원들의 정보예요. 됐죠? 그래서 인사부 이게 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얘를 이용해야 되겠죠. 부서번호를 이용해서 부서명이 인사부인 애들을. 1번에 select from 부서 where 부서번호 in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부서명이 인사부인 조건 where가 없어요. 그러니까 1번은 조건문이 없기 때문에 틀렸다라는 거고, 2번 select asterisk from 직원, 직원 테이블로부터 검색하라 모든 필드를 where 부서번호.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in을 써서 select 부서번호 from 부서, 부서 테이블로부터 부서번호. 근데 where 뭐요? 부서명이 인사부인 사람들, 그 부서번호만 뽑아서 거기에 해당되는 부서번호 인사부죠? 그 4번 사원명 부서번호를 검색해라.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같은 경우는 형식이 틀렸고 4번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 뭐 정렬에 대한 얘기도 없었죠. 그런데 오토바이가 나왔기 때문에 틀렸다라는 거죠. 48번 가겠습니다. 48번 같은 문제는 시험 문제 잘 나오죠? 맞으라고 주는 문제예요. 다음 중 전체 페이지가 5페이지고 현재 페이지가 2페이지이다. 2페이지인 보고서에서 표시되는 식과 결과가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1번 같은 경우는 그냥 페이지, 그랬으니까 결과가 그냥 2가 돼야 되는 거죠. 2번 같은 경우도 페이지, 앰퍼센드, 페이지 한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2페이지, 그러니까 2니까 페이지 맞네요. 48번은 정답 2번이고요. 3번은 왜 틀렸냐면 페이지 그랬으니까 앞에가 2가 와야 되는 거고 중 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그냥 페이지 그러니까 2중 2죠. 또 같이 페이지 페이지니까 페이지 S라고 나온 게 아니니까 3번도 틀린 거고, 4번 같은 경우는 폼의 페이지 000 줬기 때문에 005 오는 건 맞지만 현재 페이지죠. 페이지는 그러니까 002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48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49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테이블 간의 관계 설정에서 1대1 관계가 성립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1번 양쪽 테이블의 연결 필드가 모두 중복 불가능의 인덱스나 기본키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1번이 맞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49번 같은 문제는 문제를 가지고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1대1 관계가 성립하는 조건, 양쪽 테이블의 연결 필드 모두 중복 불가능, 또 인덱스나 기본키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1대1 관계가 성립된다라는 거 잘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50번 다음 중 외부 데이터로 액세스 파일을 가져오는 경우에 관련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 테이블의 관계도 함께 복사할 수 있다. 맞고요. 두 번째, 액세스 개체는 테이블과 쿼리 개체만 복사할 수 있다. 테이블 쿼리 말고도 또 액세스 개체니까 폼, 보고서도 가능하죠. 50번의 정답은 2번. 3번 테이블의 정의만 가져오는 경우 데이터가 없는 빈 테이블이 만들어진다. 맞고요. 정의만 가져오는 경우니까. 네 번째, 원본 개체와 같은 이름의 개체가 대상 데이터베이스에 이미 있을 경우에 가져오기 개체의 이름의 숫자 1, 2, 3이 추가가 된다. 맞고요. 51번 다음 중 관계형 데이터 모델에서 데이터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은 뭐예요? 참조 무결성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의 릴레이션 관계 아니고 관계연산자, 3번의 무결성 제약 조건. 51번의 정답 3번이 되겠네요. 참조 무결성, 그래서 무결성 제약 조건.
52번 보고서의 각 구역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시험 이제 잘 나오는 거죠. 보고서 머리글은 보고서의 맨 앞에 그랬으니까 보고서 머리글 맞죠? 한번 출력되며 일반적으로 로고나 제목 및 날짜와 같이 그 표지에 나타나는 정보를 추가한다. 맞고요. 2번 그룹 머리글은 각 세 레코드 그룹의 맨 앞에, 그러니까 그룹의 맨 앞이니까 머리글이죠. 출력되며 그룹 이름을 출력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맞고요. 3번 본문은 레코드 원본의 모든 행에 대해 한 번씩 출력되고 보고서의 본문을 구성하는 컨트롤이 여기에 추가된다. 맞습니다. 4번째 보고서 바닥글은 모든 페이지의 맨 끝이니까 페이지 바닥글이죠. 그죠? 52번의 정답 4번이 되겠네요. 페이지 번호 또는 페이지별 정보를 표시하려는 경우 페이지 바닥글. 53번 다음 중 필드의 각 데이터 형식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통화 형식은 소지점 이하 4자리까지 숫자를 저장할 수 있으며 기본 필드 크기는 8바이트 맞아요. 예 아니요 형식 yes no true false on off 1비트 기억나시죠? 등 두 값 중 하나만 입력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으로 기본 필드의 크기는 1비트이다. 1바이트가 아니고 조심하시고요. 일련 번호 형식은 새 레코드를 만들 때 자동으로 생성되는 고유 값으로 저장된다. 맞고요. 4번 메모 형식은 텍스트 및 숫자 데이터가 최대 65,535까지. 5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54번 다음 중 읽기 전용 폼을 만들기 위한 폼과 컨트롤의 속성 설정이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읽기 전용이라는 건 뭐냐면 편집이 안 되게끔, 그죠? 1번 편집 가능 속성을 아니오로 설정한다. 편집 가능한 걸 아니오 했으니까 읽기 전용이 되는 거죠. 맞고 삭제 가능 속성을 아니오, 그죠? 예로 하면 삭제가 되니까. 3번 잠금 속성을 잠궈버리겠다. 아니오? 예 해야죠. 예. 잠궈버리겠느냐? 옳지 않은 건 3번이 되겠네요. 추가 가능 속성을 아니요. 그렇죠. 55번 폼의 각 컨트롤에 포커스가 위치할 때 입력 모드를 한글 또는 0 숫자 반자로 각각 지정하고자 한다. 다음 중 이를 위해서 설정해야 할 컨트롤 속성은 무엇인가? 자, 이거는 뭐 엔터키 기능, 상태 표시줄, 탭 인덱스, 입력 시스템 모드. 뭐예요? 정답이 있죠. 입력 시스템 모드. 시스템 하나 들어갔어요. 입력 모드, 입력 시스템 모드, IME 모드. 55번의 정답은 4번 맞으라고 주는 문제죠. 56번 다음 중 애플리케이션 개체의 속성과 메소드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커런트 데이터, 현재 데이터를 의미하는 건데 현재 액세스 프로젝트나 프로젝트는 3번에는 current 프로젝트죠. 그러니까 1번도 틀린 거고 3번도 덩달아 틀렸겠네요.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개체 아니죠. 2번 RUN 실행이죠. 사용자 정의 펑션 또는 서브 프로시저를 수행한다. 수행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혼돈일 수 있죠. 실행 그죠? 실행이라고 했으면 금방 맞출 수 있을 텐데 수행이나 실행이나 같은 의미죠. 정답은 이제 2번이 되는 거고요. 4번 두 커맨드를 두 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개체와 이와 관련된 메소드를 레퍼런스 참조하거나 실행하는 거 두 해라라는 거. 56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57번 SQL문의 각 예약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SQL문의 검색 결과가 중복되지 않게 표시하기 위해서는 distinct를 입력한다. 맞아요. 중복되지 않게 표시하는 거. distinct의 사전적인 의미는 분명히 해라, 뚜렷이 해라 이런 뜻이 있거든요. 2번 오더바이는 정렬이죠. 문을 사용할 때에는 해빙절을 사용해서 조건을 지정한다. 해빙절은 그룹바이, 그죠? 그룹바이에서 사용하는 거다. 그래서 57번에 2번이 틀린 거고요. 프롬절에는 셀렉트문에 나열된 필드를 포함하는 테이블이나 쿼리를 지정한다. 맞죠? 프롬 테이블명. 네 번째 특정 필드를 기준으로 그룹화해서 검색할 때에는 그룹바이 맞아요. 그래서 정렬은 오더바이, 그룹은 그룹바이. 그래서 그룹바이에서 조건을 줄 때는 해빙, 그죠? 이거 반드시 좀 중요하니까 머릿속에 달달달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58번 다음 중 아래 그림과 같이 성명 필드가 txt 검색 컨트롤에 입력된 문자를 포함하는 문자를 포함하는 그러면 like 연산자를 써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셔야 돼요. 레코드만을 표시하도록 하는 프로시저 코드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자 지금 그러면 성명 like 연산자를 쓴걸 찾으면 되겠죠. 여기는 안 썼고 여기도 안 썼고 지금 3번하고 4번이 성명 like 성명 like를 잘 썼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레코드만을 표시하는 거니까 필터 온이 true가 돼야 되겠죠. 근데 4번은 펠스를 썼기 때문에 틀렸다. true를 썼죠. 그래서 58번의 정답은 3번이 된다라는 거죠. 59번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에서 인덱스를 사용하는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자, 인덱스 데이터베이스에서 인덱스를 찾는 목적은 그 사용하는 목적은요 속도예요. 속도. 그래서 첫 번째 레코드 검색 속도 향상 59번의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네요. 나머지 뭐 데이터 독립성이라든가 중복성 제거 일관성 유지는 해당되지 않고 레코드 검색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거다라는 거. 자 마지막 문제네요. 60번 폼의 머리글에 아래와 같은 도메인 함수 계산식을 사용하는 컨트롤을 삽입했다. 다음 중 계산 결과 값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자 to lookup 찾아라 라는 건데 가운데 있는 요게 4원이 테이블명이에요. 테이블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4원 번호는 1 조건이 해당되는 거죠. 컨디션 조건이 해당되는 거 할까요? 성명 테이블에서 성명 테이블 그러니까 틀린 거죠. 사원 테이블인데 얘도 성명 테이블 그러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4번은 다 사원 테이블 사원 테이블 잘 됐어요. 사원 번호가 1인 데이터에 성명 필드에 저장되어 있는 값 여기죠. 근데 4번 같은 경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원 필드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60번의 정답은 3번이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 문제풀이 해드렸고요. 다음 기출문제 풀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